반갑습니다. 수능 통합과학의 엑시스 백이범입니다. 바로 어떤 관점으로 시작하고 해석하는 이제 여러분은 2028 수능부터 통합과학을 필수로 응시하게 되어 있죠. 개정된 교육과정 그리고 처음 치르게 되는 수능 통합과학 학습의 첫 시작,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어떤 관점으로 시작하고 해석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좌명 혹시 보셨나요? 기범적 사고, 통합과학에는 B의 관점이 있다. 저는 이번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을 단순히 일찍 빠르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더 집중했습니다. 왜 수능 과목이 되었을까? 통과가 왜 지금 시기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응시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됐을까? 저는 계속 연구, 고민하면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준비한 수능 통합과학의 첫 가이드 강좌입니다. 제가 기초 강좌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가이드라고 표현했죠. 가이드라고 하면 흔히 여행 갔을 때 그 관광 가이드, 여행 가이드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 강좌도 본격적인 개념 학습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각 단원을 바라보는 관점을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초 강좌와 개념 강좌의 차이점을 양이 아닌 맥락과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니까 컨셉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DNA가 존재하죠. DNA는 뭐 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매우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DNA라고 부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생명활동과 관련된, 생명체의 특성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을 DNA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과학에 대한 선입견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또는 낮춰주기 위해서 단원별 컨셉에 B의 관점을 담되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재밌게 구성해봤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을 이야기처럼 인문학책을 보듯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칠판 앞이 아닌 새로운 형태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아모프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되는 정상 우주론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두 우주론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주는 팽창한다. 이건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빅뱅 우주론은 우주는 커지고 커짐에 따라서 밀도와 온도가 점차 감소한다 라는 이제 특징을 주장했고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커지지만 점차 커짐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 채워지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채워지면서 밀도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역시 이 논쟁도 좀 한참 대립이 되는데 결국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준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 두 가지가 발견이 되면서 결국 이제 빅뱅 우주론이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자, 그림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O, 틀린 것에 X표 하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진다. 답이 뭘까요? 네, X죠.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면서 온도와 밀도가 낮아진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 강좌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입니다. 통합과학 전범위에 대한 제 관점과 B축, 제 기준과 같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과학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신 있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럼 정확하게 그리고 즐겁게 기범적 사고로 통합과학을 저와 함께 시작해봅시다.